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한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요리의 대가 장재욱 세계한식연구원장이 오늘도 맛의 세계로 안내를 합니다. 치킨. 예, 여기는 저기 간장이에요. 이게 마늘을 곱게 갈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예, 오늘의 주인공인 닭고기. 이 닭고기는 닭고기의 가슴살. 기름 한 점 없는 걸 골려셔야 돼요. 예, 닭고기. 그 다음, 요건 흰 깨, 감초. 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스 만들 때 이 들어가는 계피입니다. 네, 그리고 흑설탕. 그리고 여기는 후춧가루. 예. 그 다음, 여기는 튀김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예. 튀김가루. 근데 이 소스가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소스는 스위덴 사워 소스라고 키코만 컴퍼니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맵지도 않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아주 향이 참 좋은 역할을 만들어주는 소스예요. 이거를 넣어야 돼요. 넣고 반드시 이렇게 적포도주. 예, 어떤 간판이라도 괜찮아요. 포도주 들어갑니다. 물을 한 5컵을 넣으면 이런 것들은 한 3분의 1컵 정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팔팔 끓이면 이 생강물하고 이 저기 감초하고 이 전부 섞여 가지고 굉장히 이 어울리는 향이 도저히 다른 소스에는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소스가 되는데요. 그래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1년 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들어갔죠? 예, 소스가 발발, 반드시 이렇게 발발 끓여야 돼요. 이때 달구어지면, 예, 닭고기가 들어갔습니다. 닭고기는 두 번을 튀겨야 되는데, 첫 번 튀겼을 때는 이런 색깔이 나와요, 첫 번에. 그 다음에 이런 색이 되면, 이게 이렇게 만지면 돌덩이 같이 굉장히 딱딱해요. 이래야 이게 오랫동안 견디면서 아삭아삭한 거예요. 예, 이렇게 보세요. 아주 쉽잖아요. 이 닭고기도 한번 튀겨가지고 얼려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한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하셔도 그 다음 녹여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색깔이 처음 튀겼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튀겼을 때는 이렇죠? 두 번째 튀겼을 때는 이 색깔이 날 때까지 튀겨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됐네요. 이렇게 되면요, 닭강정이 다 완성됐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음식 많은 것 중에서 이게 눈에 싹 떠인대요.